네, 안녕하세요. 동구톡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화분은요, 바로 이제 국산 수제 화분인데, 네, 저 이제 채널 오랫동안 구독해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봄만 되면은 정말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가 있고, 네,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많이들 항상 찾아주시는 그런 이제 수제 화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화분들 이제 디자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앞서가지고 총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4가지 색상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네, 디자인은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황토 색깔, 살짝 이제 요런 갈색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도 황토색 느낌이 나는, 그리고 이제 무광의 느낌이 나는 그런 유약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황토색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카키색, 살짝 어두운 초록색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네, 카키 색깔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식의 이제 카키 색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번째 색상은 카키였고, 세 번째는 이제 유광, 살짝 이제 은은한 이제 광이 나는 요런 식으로 나는 이제 빨간색, 원래는 이제 진사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편하게 부르기 쉽게 빨간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간 색상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하늘색, 요 하늘색도 이제 은은하게 이제 빛이 나면서, 네, 요런 식의 이제 색상이라는 거. 해서 색상은 총 4가지가 있고요. 해서 그 번호 고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색상도 함께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색상도 한번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화분은 바로 이제 110번입니다. 그래서 이 화분은, 네, 제가 색상하면서도 어떻게 바로 이제 디자인도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사이즈는 이제 10x6이고 이제 2,500원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사이즈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딱 종이컵보다 조금 작은 종이컵 정도에 되는 그런 높이고, 네, 이제 넣어봤을 때도 이 정도에 굉장히 이제 아담한 미니미니한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이 이제 심기가 굉장히 좋은, 네, 해서 많이들 쓰시는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수제 화분 다리죠. 딱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달려 있는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예로 들자면은, 네, 뭐 110번 뭐 황토색 몇 개, 뭐 카키색 몇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색깔을 최대한 골라가지고, 네,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문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111번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9cm에 9cm고 마찬가지로 2,500원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여드리면은 요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살짝 키가 큰 그런 이제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컵 정도보다 큰 높이고, 안에 이제 넣어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여기 허리가 조금 잘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종이컵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고, 살짝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롱분식으로 쓰셔도, 목대가 있는 아이들 롱분식으로 쓰셔도, 네, 좋은 그런 이제 화분이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키로 하나를 갖다 놨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색상이 황토색, 카키색, 하늘색, 빨간색,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 드시는 색상으로, 네,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의 밑에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봤을 때 살짝 리본 넥타이 모양이어가지고, 저희 이제 리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111번, 네,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112번이랑 이제 113번인데요. 요거는 디자인은 동일하고 이제 사이즈만 달라서 이렇게 동시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2번 같은 경우에는 지름은 10cm에 높이는 이제 7cm고요. 네, 요것도 이제 2,500원씩 하는 굉장히 아담한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딱 종이컵 정도 높이가 되겠고요. 네, 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컵이 하나가 쏙 들어가고도 살짝 공간이 남는 그런 정도의 이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한번 또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첫 번째 단지는, 네, 그냥 이제 뽑았다면은 이렇게 위에를 한 번 더 꺾은 듯한 그런 이제 포인트가 들어간 단지 모양, 일반적인, 네, 수제 화분 단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다리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네,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담한 다리가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112번이었고, 1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이즈가 지름은 11cm에 높이는 8cm고, 네, 가격도 이제 3,600원 식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히 종이컵보다 이제 확 커진 듯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안에 넣어봤을 때도 확실히 이렇게 공간이 이제 넉넉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동시에 비교해드리자면은 이렇게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제 화분 디자인이죠. 이런 식으로 가장 무난하면서도 네. 근데 이제 수제 화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또 착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가성비 있는 화분, 수제 화분으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13번까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색상은 총 4가지가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색상 함께 문자로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114번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네, 지름은 9cm, 이제 높이는 10cm고요. 네, 3,600원씩입니다. 그래서 네, 사이즈를 이제 종이컵이랑 한번 비교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컵보다 확실히 이제 높이가 커진 느낌이 딱 들으시죠. 그리고 안에 이제 넣어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네, 하지만 이제 이 화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살짝 허리가 잘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컵은 또 들어가지 않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화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인 화병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화병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아까 앞에 소개해드린 그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리본 모양 같기도 해가지고 네, 그거에 이제 업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허리가 또 잘록한 게 또 포인트고 이런 식으로 또 다리도 마찬가지로 달려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일반적인 네, 무난한 그런 이제 수제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정말 심으셔도 어떤 아이를 심으셔도 네,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14번 이제 화분이었고요. 네, 오른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115번 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저희가 주판이라고 부르는 화분인데 네, 지름은 10cm에 높이는 이제 7cm고 네, 요런 식으로 사이즈 먼저 보시면은 요렇게 딱 종이컵 정도의 그런 높이이고 네, 이제 폭이 더 넓은 그런 이제 화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종이컵이 하나가 쏙 들어가, 반대로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이컵 하나가 쏙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이제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왜 이거를 주판이냐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주판 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간 쪽이 오히려 이게 블룩한 그런 이제 또 특이한 또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매력적인 화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들 요 디자인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 배가 좀 볼록하게 나온 그런 주판알 같은 디자인의 네, 수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리도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색상들이 다 있으니까 네, 색상 골라서 문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화분은 이제 116번과 117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살짝 롱분에 속하는 그런 이제 화분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런 롱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사이즈가 조금씩 확 커졌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요게 이제 사이즈가 좀 큰 아이들은 네, 올해가 되면서 조금 가격이 조금씩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16번 같은 경우에는 지름은 이제 9cm에 높이는 이제 18cm인데 이제 7,500원씩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네, 착한 가격에 가성비가 좋은 거를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 높이는 종이컵의 한 2.5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넣어봤을 때도 이렇게 종이컵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렇게 목이 조금 홀쭉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종이컵은 또 쏙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한번 또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네, 길게 쭉 뻗어나 있고 위쪽에 살짝 이렇게 포인트로 홀쭉하게 들어갔다가 또 위쪽으로 또 쑥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좀 밋밋한 그런 이제 원기둥의 모양의 통병은 아니라는 거 네, 해서 수제 화분만의 그런 이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다리가 또 이렇게 튼튼하게 또 세 개가 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배수에도 또 지장이 없는 그런 이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요 아이가 이제 116번이었고요. 네, 다음으로는 117번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인기가 좋은 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름은 이제 10cm고 높이는 이제 20cm고 네, 가격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8,500원씩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해봤을 때 한 종이컵보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이가 큰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안에 이제 넣어봤을 때도 종이컵이 이렇게 이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의 폭이라는 걸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은 요런 식으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원기둥처럼 쭉 뻗은 게 아니라 요렇게 한번 잘록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손이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네, 굉장히 조금
밋밋하지만 않은 그런 이제 롱본 중에 하나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도 보시면 이렇게 또 세 개가 달려 있고요. 이런 식의 호리병 느낌도 살짝 나는 그런 느낌의 이제 롱본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요 하늘색도 많이 늘 좋아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빨간색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도 마음대로 한번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색상으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17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118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름은 이제 18cm에 높이는 이제 10cm로 네, 요것도 디자인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무난한 일반적인 그런 이제 수제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런 수제 화분 모양 많이들 보셨죠? 그래서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 사이즈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요렇게 이제는 종이컵이 하나가 쏙 들어갈 정도고 요런 식으로 폭을 봤을 때 요런 식 이제 체감이 오시나요? 굉장히 넓이도 넓고 제 손바닥 한 뺨으로 가렸을 때도 요 정도 사이즈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이제 10cm로 딱 종이컵보다 조금 살짝 큰 그런 이제 높이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의 이제 매력 포인트라면은 요 위쪽이 요런 식으로 살짝 꽃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식으로 좀 나풀나풀거리는 듯한 요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또 예쁜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은은한 이제 살짝 은은한 유광 느낌이 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제 빨간색, 요 이제 진사 색깔이 네,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수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네, 무난하고 네, 대중적으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죠.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118번 이제 화분이었고요. 네,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119번. 요 화분도 이제 네, 아, 요 화분은 이제 높이가 조금 잘못 나와가지고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이제 16에 높이는 이제 11cm고요. 네, 8,500원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크기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는 종이컵이 쏙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이제 화분이라는 거. 그래서 높이도 이런 식으로 네, 종이컵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화분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런 식으로 수제 화분을 뺐을 때 요렇게 이제 살짝 종 모양이라고 뽑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 모양도 네, 수제 화분이라면은 네, 가장 이제 무난하고 일반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지 않기 때문에 네, 대중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편안하게도 많이 써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확실히 이런 색상이 굉장히 고급스럽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이고 요것도 위에를 봤을 때 요렇게 제 손바닥 한마디가 조금 삐져나올 정도의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이제 창심기 굉장히 좋은 아이죠.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119번 네,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도 이제 120번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이제 지름보다는 이제 높이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롱분으로도 많이 이제 쓰시는 그런 이제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12에 16 보시면 되고 8,500원씩입니다. 그래서 종이컵으로 먼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쑥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고 이렇게 겉에서 봤어도 이런 식으로 네, 종이컵의 한 2.5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주먹이 하나가 이제 쏙 들어가도 굉장히 남을 정도의 그런 이제 넉넉한 화분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좀 이제 독특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좀 무슨 모양 같으신가요? 네, 고구마 같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구마 형태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고구마라고 부르고 있는 화분인데 굉장히 디자인 자체가 좀 투박한 느낌이 좀 강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매력적인 또 화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좀 누른 듯한 그런 이제 모양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이제 질감과 표현이 조금 더 고구마스러운 표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프릴스연 나눔 이벤트 했잖아요. 그런 아이들 이제 심으면은 굉장히 예쁜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고구마를 닮은 요 이제 화분이 네 120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121번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데 네, 가격이 12,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그런 이제 화분이니까 네, 요런 이제 가성비 좋은 화분 필요하시면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종이컵이 하나가 쏙 들어갈 정도의 그런 이제 화분이고요. 이제는 제 손바닥 한 뼘으로도 가려지지가 않는 그런 이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크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고 높이도 한번 보시게 되면 확실히 이런 느낌 종이컵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난한 그런 이제 수제 화분 모양인데, 네. 이 화분의 이제 매력이라면 굉장히 이제 착한 가격이겠죠. 이제 사이즈 대비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많이들 찾아주시는 그런 이제 화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네. 이제 크기가 이제 커진 이제 창 같은 경우에 심어 놓으면은, 네. 굉장히 무난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화분. 그래서 대전 모양의 이제 가성비가 좋은 화분이 이제 121번 화분이었고요. 네. 오른쪽에 이제 가시게 되면 이제 12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요것도 오늘 이제 좀 실수가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12,000원으로 네, 정정을 다시 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름은 13.5cm에 높이는 이제 20cm로 요것도 이제 지름보다 높이가 조금 큰 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가면 이제는 거의 엄청 깊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확실히 이렇게 옆에서 비교해봐도 이제 종이컵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높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손바닥 한 뼘이 딱 되는 그 정도의 이제 높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화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원기둥 모양의 네, 크기가 크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이제 포인트를 조금 넣다 보면은 찌그러질 이제 확률이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무난하게 일반적인 원기둥 모양의 이제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하지만 요 화분도 이제 특징이라면은 굉장히 요 크기 대비 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요 화분의 좀 매력 포인트겠죠. 네. 그래서 요 화분도 이런 식으로 다리도 또 세 개가 달려 있고요. 요런 느낌. 확실히 요런 건 이제 목대 굵은 아이들 심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좀 든든한 네, 안정적인 그런 느낌의 화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화분. 그래서 요 아이들 이제 다 전부 네 가지 색상이 있으니까 색상도 네, 문자로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서 122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이제 123번 화분인데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제 화분인데 가성비가 이제 좋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요렇게 오늘 한번 묶어서 소개해드리려고 뒤쪽에 이제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먼저 보시게 되면 지름은 이제 16.5에 높이는 이제 11cm고 네, 가격은 이제 8,500원씩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이제 종 모양 화분 기억나시죠? 요런 식으로 보통 이제 종 모양으로 많이들 만드시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수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이고 네, 요 화분의 이제 다른 포인트라면은 요렇게 이제 무광색에 살짝 온기톤 베이스가 깔려있다는 그런 이제 화분이라는 게 또 다른 포인트겠죠. 그래서 요런 느낌. 그래서 확실히 앞전에 소개해드린 그런 이제 컬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반면에 요렇게 아예 매트하고 조금 투박한 느낌 요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요 화분의 모양이 이제 종 모양 화분이 이제 123번 이제 화분이었고요. 옆에 가시게 되면은 124번 화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이즈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름은 16.5cm에 높이는 이제 12cm로 8,500원씩이고 네, 요렇게 요런 단지 조금 높은 모양의 단지 요런 모양이 나는 요런 이제 또 수제 화분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높이감이 조금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런 것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느낌. 그래서 네, 창 심기 좋지만 이제 높이감이 조금 있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종이컵을 넣어 봤을 때 요런 식의 네, 굉장히 넉넉한 공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또 연락을 주시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로 이렇게 아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컬러가 네, 수제로 만들다 보니까 일정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조금 랜덤일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하고 문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24번 화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125번 요 이제 두 개 한 세트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개인데 이제 가격이 15,000원이죠.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이게 가격 저렴하게 드리는 그런 이제 화분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사이즈를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 작은 아이가 요 윗줄에 있는 것처럼 지름은 이제 12에 높이는 이제 15.5cm로 네, 요것도 이제 롱본에 속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이제 또 화분 같은 느낌이죠. 가장 일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네, 롱본 수제화분 느낌. 그래서 이렇게 원기둥 모양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세 개가 달려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그래서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또 온기색이 또 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매트한 느낌도 많이 나면서도 굉장히 또 투박한 느낌이 또 강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느낌의 이제 화분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어두운 느낌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아이가 이제 작은 사이즈 이렇게 작은 아이도 이렇게 이제 쏙 들어가는 크기인데 네. 요 두 번째 가장 큰 화분은
지름은 이제 16.5cm에 높이는 이제 16cm로 요거는 이제 살짝 롱분, 어떻게 보면 또 롱분 쪽에도 속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또 지름도 또 크기 때문에 요런 아이에 또 창 심어도 또 굉장히 또 무난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들 네, 쓰시는 그런 이제 굉장히 가성비 좋은 사이즈가 큰 용량의 네,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컵을 하나 넣어봤을 때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에 이제 엄청 큰 공간이 남는다는 거, 그리고 제 손바닥 한 뺨으로도 이제 딱 가려지는 그 정도의 이제 사이즈라는 거, 그리고 요 아이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리가 또 달려 있기 때문에 배수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이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아이와 요 아이가 이렇게 두 개로 쏙 겹쳐지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두 개 한 세트 해서 15,000원. 네,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그래서 가성비 있는 거 화분 찾으시는 분들은 요 화분 이제 보셨다가 네, 문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봄에 정말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125번 세트 화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호불호 없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좋은 요 이제 수제 화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도 있었고 이렇게 또 주판 모양의 독특한 모양, 그리고 이렇게 롱분도 있었죠. 롱분도 있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큰 아이들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성비 좋은 세트까지 이렇게 쭉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네, 잘 보셨다면은 댓글로 많은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서 이제 바람이 아직까지는 좀 쌀쌀하긴 한데 네, 이제 날씨는 거의 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우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더워가지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해서 이제 거의 이제 봄이 다가왔으니까 슬슬 이제 분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이제 가격도 굉장히 또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믿고 쓰셔도 될 만한 그런 이제 또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요렇게 또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해서 마음에 드신다면은 네,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은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 지금 저희 구독자 3000분 이벤트 진행 중이죠. 그래가지고 내일 발표하는 날인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관심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내일까지, 아 오늘 저녁까지 이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이 다음에 나오는 영상 클릭하셔가지고 네, 댓글 달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화분, 가성비 있는 화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